안녕하세요. 프로듀서 이수만입니다. 제1회 세계문화산업포럼에 초청해 주신 이장우 교수님을 비롯한 CMG 스티브 바넷 회장님, 캐피털 뮤직 그룹입니다. 또 CAA 롭 라이트 음악 총괄 대표님과 에이전트이자 코 헤드 오브 인터내셔널 투어링의 달스턴 부부, 일본 에이벡스의 구로이와 가츠미 대표님, 중국 커다신페이 후위 총재님, 또 유튜브의 마크 리포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책 총괄님, 한국 국제교류재단 이근 이사장님, 그리고 케이팝을 대표하는 아티스트 보아, 유명한 엑소 멤버이자 슈퍼엠의 리더인 백현, 또 NCT 127의 쟈니까지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는 영상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미래 엔터테인먼트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세계는 COVID-19으로 격변의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진 지금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공연이나 이벤트가 모두 취소되면서 문학에도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어떤 이들은 집안에서 뭐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또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기존의 공연 실황을 무료로 스트리밍하면서 팬들과의 만남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빠르게 제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기존에도 온라인 공연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었기에 저하고 SM은 세계 최초로 온라인 전용 유료 콘서트 브랜드인 Beyond Live를 선보이게 됩니다. 우리 유료 공연 Beyond Live를 전 세계 최초로 온라인 전용으로 선보인 주인공은 세계 최대 음악 시장이자 공연 시장인 바로 미국 할리우드시 아닌 대한민국의 SM 엔터테인먼트여서 많은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오프라인 공연 중심이었던 공연 업계에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를 제시하면서 또 한 번 문학에 혁신을 일으키게 됩니다. 비욘드 라이브는 세계 최초의 온라인 유료 콘서트인 만큼 런칭과 동시에 전 세계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미국의 ABC 뉴스와 또 TV 버라이어티 쇼, 빌보드를 비롯해서 일본, 중국 등 각지에서 수많은 외신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비욘드 라이브를 향한 국내의 아티스트와 기업들의 러브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는 위기 속에서도 세계 최초로 온라인 전용 유료 콘서트로 전 세계 문학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었던 건 평소에도 미래 엔터테인먼트 세상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그리고 급변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고정관념을 깬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온라인 공연을 비롯해서 첨단 기술을 접목시킨 다양한 형태의 공연으로도 시야를 넓혀왔던 그런 결과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SM 창립 당시부터 Culture First, Economy Next를 모토로 문화를 먼저 만들고 이를 글로벌 시장에 맞게 최적화시켜 해외에 진출해왔습니다. 경제 대국이 세계 문화를 이끈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문화의 힘만으로도 세계를 리드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새로운 발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국가를 대표하는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가 세상을 이끄는 파워를 가질 수 있도록 프로듀서로서 컨텐츠를 만드는 기술, 즉 CT, Culture Technology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최고의 아티스트와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도하고 노력한 결과 K-POP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브랜드로 만들게 되었고요.
한류라는 문화현상을 주도했습니다. 또 저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도 주목했고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할 문화 콘텐츠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면서 기술과 문화의 융합을 꾸준히 시도해왔습니다. 문화와 기술은 거리가 멀다는 시각이 대부분의 분들의 생각이었고 지배적이었지만 그런 생각이 저는 미래 엔터테인먼트 세상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시티를 만들기 위한 도전과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에 3년 연속 참석하면서 전 세계의 다양한 업체 전문가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습니다. 저 역시 프로듀서로서 지속적으로 참석해왔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홀로그램과 AR, VR 기술을 문화 컨텐츠에 접목하는 그런 시도를 해왔는데요. 벌써 7년 전인 2013년 소녀시대가 홀로그램으로 등장하는 공연을 개최했을 뿐 아니라 홀로그램 전용 극장을 만들어서 동방신기, 샤이니, 엑소 등 K-POP 스타들이 대거 참여한 세계 최초의 홀로그램 뮤지컬을 상영해서 팬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인텔사의 인텔 스튜디오와 협업해서 AR 기술을 K-POP 스토리텔링과 결합한 몰입형 미디어 컨텐츠를 직접 프로듀싱하는 것도 했고요. SM의 CT를 활용해서 미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핵심 가치인 SMCU, 즉 SM Culture Universe를 만들고자 하는 저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이처럼 저는 그동안 첨단 기술과 문화 컨텐츠를 결합하는 끊임없는 시도와 도전을 통해서 문화와 기술의 융합이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문화 컨텐츠 본질의 깊이는 더하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세상의 변화를 뚜렷하게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 결과물을 통해서 증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욘드 라이브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세계 최고 온라인 유료 공연인데요. 기존의 오프라인 공연을 단순히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것을 넘어서서 AR과 같은 첨단 기술과 다중화상 연결 시스템을 활용한 시청자와의 실시간 소통 등을 접목한 온라인에 최적화된 형태의 신개념 공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비욘드 라이브에서 펼쳐진 NCT 127 영웅 무대는 고객의 동양적인 분위기를 아주 극대화하기 위해서 웅장한 스케일의 궁궐 세트와 금방이라도 승천할 것만 같은 그 용 등을 AR 효과를 활용해서 구현했는데요. 그 궁궐, 정말 실제 무대 세트라고 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와 저런 궁이 어디 있지? 한국에 어디 있나? 이렇게 구경하고 싶은 또 저게 언제 만든 거야? 어느 역사 때 만든 거야?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정교한 그래픽과 또 자연스럽고 생동감 넘치는 정말 살아있는 우리의 키우는 강아지처럼 그보다 훨씬 더 날아다니니까 더 빠른 움직임을 아주 디테일하게 구현한 용은 실제 무대 위를 막 날아다니는 그런 생동감을 선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방신기 외 이 무대에는 긴박한 전쟁터를 연상케 하는 거대한 헬리콥터가 나오죠. 무대를 둘러싼 화염과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건물을 AR 기술로 연출해서 진짠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그 무대 안에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무대인가? 가능한 건가? 이렇게 얼뜻 보면 그렇게 AR 기술로 연출해서 시청 관객 여러분들에게 강렬하고 또 압도적인 임팩트를 안겨주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뭐 이번에는 분위기가 180도 전환되었죠. 무대 위를 헤엄치는 물속이 아니라 그 무대 위에서 이렇게 헤엄치는 고래와 반짝이는 빙산은 마치 바닷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오프라인 공연에서는 한정된 그 무대 장치를 활용해야 하는 그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제약 때문에 공연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꿀 수 없지만 비욘드 라이브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자재로 연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화려한 그래픽, 또 AR 효과, 또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상상 속의 무대를 모두 선보일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첨단 기술을 접목한 무대 연출은 관객들의 몰입도를 아마 극대화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풍성한 볼거리를 또 만들어주어서 보시는 분들한테 아주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또 비욘드 라이브는 다중화상 연결 시스템을 통해서 그 많은 시청 관객과의 인터랙티브 소통으로 차별화를 두었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과 같이 소통을 하는 것을 시도하지 못했죠. 지금은 좀 많이 보게 됐죠. 저희가 하고 나서 많이들 시작을 하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무대를 둘러싼 대형 스크린에 여러분들 요즘은 또 많이 하고 있어서 보시겠지만은 그 사전에 추첨한 수백 명 관객의 얼굴이 등장해서 아티스트와 관객이 마주보고 대화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환호와 이 레이턴스 때문에 사실 이 소리라는 문제가 굉장히 저희를 괴롭혔었는데 환호와 함성 같은 그런 소리들, 관객들의 음성을 공연에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해내게 됩니다. 팬들의 응원 소리가 삽입되니까 전 세계 팬들이 함께 공연을 막 보고 있으면서 같이 즐기고 있다는 현장감이 느껴지면서 이 온라인이었고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느낌보다 도리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느꼈던 그러한 동질감도 느끼게 되고 기존 온라인 공연이 보여주는 것에만 그렇게 그쳤던 조금 단절된 느낌에서 비욘드 라이브는 보고 그리고 듣는 것에 소통까지 얘기까지 서로 가능하다는 재미를 더해서 차별화를 두게 된 거죠. 또한 온라인 공연은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가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공연의 시간도 뭐 서울에서 하는 거지만 전 세계가 한꺼번에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보는 느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고요. 또 한국이라는 느낌을 더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시간이 한국 기준으로는 오후 3시 보통 공연 뭐 6시, 7시 이렇게 하는데 오후 3시에 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미국 LA는 오후 11시에 볼 수 있게 만들었고요. 자기 전에 가능하면 프랑스의 파리는 오전 8시에 일어나면 볼 수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공연을 관람한 전 세계 팬들이 가장 많이 깨어 있는 시간대로 시차까지 고려해서 그런 결정을 해서 오후 3시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혹시 왜 3시에 하셨던 분들 당연히 이해하시겠습니다만은 이처럼 비욘드 라이브는 기존 아티스트의 공연에 차별화된 기획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미래 엔터테인먼트 세상의 뉴 노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욘드 라이브의 기획 단계부터 아티스트의 무대를 비롯해서 AR 효과를 적용하는 기술적인 내용 전반까지 모든 부분을 직접 프로듀싱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엔지니어여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무대 위 아티스트의 퍼포먼스와 첨단 기술이 어우러져서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음향 체크부터 화상 연결 시스템, 첨단 기술의 적용까지 공연의 완성도를 보다 높이고 아티스트와 소통하고 싶은 관객들의 니즈도 충족시키고자 노력 많이 했는데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비욘드 라이브는 새로운 공연 비즈니스 모델로서 호평받으면서 문화업계의 새로운 선례가 되었습니다. 비욘드 라이브를 시작으로 다양한 온라인 유료 공연들이 전 세계로 이어지기 시작했고 한국은 물론 그 전 세계에서 비욘드 라이브를 벤치마킹해서 다양한 온라인 공연을 아주 더 많이 빠르게 선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많이들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도 국내 스타와 에이전시들의 문의가 정말 많이 이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SM과 또 우리 박진영 훌륭한 프로듀서가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가 함께 비욘드 라이브를 기획 운영하는 회사인 비욘드 라이브 코퍼레이션 BLC를 설립했는데요. 뛰어난 프로듀싱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우리의 독보적인 언택트 컨텐츠를 BLC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을 하면서 BLC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전 세계 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신개념 공연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저는 프로듀서로서 K-POP을 세계화로 이끌었던 것과 같이 비욘드 라이브를 저희 나라에서 처음 시작하고 그리고 언택트 컨텐츠의 아이코닉한 존재로 성장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 우리는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질병, 기후변화 등 인류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격동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에 더욱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생각되면서 제가 생각하는 미래 세상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러브리티와 로봇의 세상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실제로 코로나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요즘에 대중들은 각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셀러브리티,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향한 관심과 니즈는 오히려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음악을 많이 듣고요. 훨씬 더 영상을 많이 보고 있다는 뉴스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산업의 발달과 디지털 디바이스, 인터넷 발달에 따라서 그들이 좋아하는 셀러브리티의 다양한 컨텐츠를 거의 전 세계가 동시에 즐기고 있고 이러한 컨텐츠 향유 방식은 더욱더 다양해질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는 셀러브리티와 관계된 비즈니스가 더욱 중요해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특히 셀러브리티의 세상에는 빅데이터에 의한 로봇의 발달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중에서도 AI 기술의 발달로 개개인에게 특화된 아바타들이 탄생해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스며들고 우리와 그 아바타가 삶을 같이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처럼 마치 나의 친구처럼. 그래서 결국 내가 좋아하는 셀러브리티의 아바타가 내 옆에 만들어져서 같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그 아바타는 셀러브리티가 나와 직접 할 수 없는 일들, 그렇죠? 셀러브리티가 일일이 각개인의 집에 갈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한 것들을 아마 그 유명한 셀러브리티가 우리 집에서 나를 대신할 수 있게 어쩌면 일도 해주고 친구처럼도 되고, 그죠? 더 나아가서 나에게 특화돼서 나를 대신해 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아바타가 생긴다면 전문 분야에서 더 나은 능력을 가지고 다른 아바타들과 서로 소통하는, 즉 나의 아바타와 상대의 아바타가 아마 서로 소통하면서 그 결과, 정보들을 나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초거대 버추얼 세상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당 여러 명의 AI 브레인 아바타를 소유하게 된다면 그 나라의 물리적인 인구 수와는 상관없이 어쩌면 인구수의 10배, 100배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 나라의 인구수의 10배, 우리 같으면 막 5억이 넘어가는 그러한 나라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미래가 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이미 크게 매료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는 지금까지 엔터테인먼트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되었지만 우리의 생활을 혁신적으로 바꿀 바이오, AI, 또 나노테크 등이 엔터 산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AI, 나노테크.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미래에 대해서는. 따라서 산업의 영역 구분을 넘어서서 수많은 사업자들이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영역을 향해 협업을 전개하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컨텐츠들이 탄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러한 미래 세상에 맞춰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서 저는 그 미래 엔터테인먼트 세상의 핵심 가치이자 비전으로 SMCU,
SM 컬처 유니버스를 언급한 바 있는데요. 곧 미래 엔터테인먼트의 시작을 열게 될 SMCU, SM 컬처 유니버스 프로젝트로 신인 걸그룹 에스파를 선보입니다. 에스파. 네, 이 그룹은 제가 꿈꿨던 셀러브리티와 아바타가 중심이 되는 미래 세상을 투영해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경계를 초월하는 완전히 새롭고 혁신적인 개념의 그런 새로운 그룹으로 탄생할 것입니다. 기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아티스트와 음악에서 파생된 IP, 즉 지식 재산권을 활용한 세계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컨텐츠를 확장시키고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뭐 엑소의 세계관이 굉장히 유명하죠. 네, 많은 분들이 아주 즐겨 하는데요. 뭐 슈퍼파워 있고 막 갑자기 일로 이동도 하고요. 저는 이러한 그 기존의 관념을 그러나 이러한 기존에 있었던 이제 시작한 세계관을 넘어서서 기획 단계부터 혁신적이고 아주 강력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러한 세계관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콘텐츠는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고 그것이 어떻게 전달하고 그러한 세상에 내가 같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느냐, 팬 입장이든 같이 친구로서든 그 세계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승부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너무 비밀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뭐 실제로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상징과 메타포로서 해석되는 그런 정도의 세계관이 아니고요. 전혀 새로운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와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런 스토리텔링 컨텐츠가 저절로 되고 그 안에 있는 그러한 아티스트, 그 스토리를 갖고 있는 아티스트와 또 그러한 음악을 표현하는 필수 요소가 될 것이며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에스파가 세상에 처음 공개되었을 때 그들의 음악과 비주얼, 퍼포먼스 외에도 매력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를 아마 경험하게 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새 걸그룹 에스파의 핵심이 될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살짝 공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카리나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이 카리나입니다. 야, 너무 딱딱하잖아. 저렇게 손 흔들면서 다시 Hi everyone, I'm 아이 카리나. 저희끼리 서로 부르는 호칭이 있거든요. 뭐였더라? BF? 나이, 그게 저희를 부르는 방식이에요. 처음 아이 카리나한테 싱크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정말 심장 토하는 줄 알았어요. 예석이 춤 잘 춘다. 얘가 저만 아는 비밀 말하기 전까지는 저도 못 믿었어요. 우리 나비스가 저희 분신인 카리나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처음 싱크에 대해 알게 된 날 너무 떨려서 잠을 못 잤어요. 남은 날 생각해? 카리나와 저는 싱크로 연결되어 있는데 나비스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랑 카리나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나비스, I love you. 너 인스타 라이브 나올 수 있어? 목소리밖에 안 나오잖아. 얘 처음 만났을 땐 엄청 딱딱했거든요. 만들어주느라 고생했죠. 카리나는 신이에요. 너무 잘해. 무엇보다 우리를 가장 깊게 연결해준 건 음악일 거예요. 카리나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해서 미꿀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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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냥 또 다른 나? 친구 같고 동생 같고 그래요. 아이카리나한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 리콜 시간 끝난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 에스파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아티스트 멤버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 그리고 가상 세계에 존재하는 아바타 멤버가 같이 존재하는데
현실과 가상의 중간 세계인 디지털 세계를 통해서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성장해가는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아티스트 멤버들하고 가상 세계에 존재하는 아바타 멤버들, 그리고 그들의 곁에서 서포트해주고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는 가상 세계 속의 신비로운 존재들이 그룹의 멤버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현실에서 획기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신개념 그룹이 될 것입니다. 네, 좀 더 설명해드리면 걸그룹 에스파는 현실 세계 멤버들과 가상 세계 멤버들이 있고요. 그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멤버들이 서로 시켜서 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유기체 개체로서 서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AI 브레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얘기도 하고 서로 조력도 해주고 또 서로 친구도 되고 정보도 나누고 또 각자 세계에서 할 일을 해서 정보를 나누고 각자 세계를 오갈 수도 있게 되겠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SNS 라이브도 결국은 진행하면서 교감을 나누는 등 지금까지는 만날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개념의 스토리텔링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바타를 만드셨다고요? 만든다고요? 아닙니다. 현실 세계의 아바타와 똑같은 우리가 모르는 버추얼 세계에서 아바타가 탄생이 되는데 현실 세계의 인간들인 우리 현실 세계 멤버들이 처음으로 그러한 아바타를 만나게 되는 세상의 세계관을 그러한 세상을 여러분들한테 오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아바타를 만나게 될 것이고 현실 세계의 멤버들은 지금까지의 SM 아티스트처럼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펼치는 것과 동시에 가상세계의 아바타 멤버들도 다양한 컨텐츠와 프로모션을 선보이면서 활동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AI 브레인을 가지고 또 각자 활동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바로 여러분들을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생활하는 그런 아바타가 될 것입니다. 즉 한 그룹 안에서 온, 오프라인 동시에 그러나 각각 서로 다른 방식으로 때로는 현실 세계와 때로는 가상 세계의 컬래버레이션을 선보이는 등 다채롭고 파격적인 방식으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에스파로 인해서 저는 또다시 새로운 길을 열고 차별화된 즐거움과 재미를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이제 저는 제가 꿈꿔온 미래 엔터테인먼트 세상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SM 창립 당시부터 축적해온 CT, 컬처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25년 동안 저는 업계의 수많은 변화와 지각 변동을 가져왔고요. 매번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면서 좀 더 혁신적인 발자취를 이뤄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에도 신인 걸그룹을 통해서 미래 엔터테인먼트 세상을 위한 비전, 즉 SMCU, SM 컬처 유니버스를 실현하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더욱 새롭고 혁신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 그리고 SM이 만들어갈 미래 엔터테인먼트 세상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나라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는 문화산업에 더욱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는 프로듀서로서 앞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음악을 기반으로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서서 북미, 남미, 유럽 등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서 K-POP을 알리고 또 더욱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